네, 현재 시간 2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핫한 이슈, 핫한 종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는 긴급진단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와이즈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또 소장님과 함께 세 가지 상황실을 통해서 시장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지금 저쪽 보이는 화면이 두 화면이죠. 지금 이제 보여주시니까 이건 무슨 네. 파란색과 분홍색 너무 이렇게 대비되는데요. 네. 명이 있으면 안. 인정하겠습니다. 네네네. 예, 인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차영수사님은 냉철하게 시장을 봐주시니까요. 네. 여러분들이 궁금한 오늘의 핫 이슈도 해결해 주실 겁니다. 첫 번째 상황실부터 만나보시죠. 가격 오르나요? LNF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두 달 전인가 세 달 전에 시장 너무 힘들었을 때 네. 그때 차영수사님이 1년에 나는 몇 번 주식을 안 하는데 네. 이럴 때 주식 할 거고 네. 나는 소재주로 갈 거다라고 네. 이야기하면서 네. 에코프로뱀 LNF를 강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기억 경력 좋으시네요. 예. 네, 예. 그때 워낙 맹렬하게 이야기하고 가셔서 네. 기억이 나는데 네. 최근에 뭐 니켈값 오른다, 구리값 오른다, 여기에다가 양극재 소재도 25%나 그렇죠? 가격을 인상한다고 예. 하는데 예. 요게 판가로 전가 가능한 회사입니까? 아닙니까? 판가 가능하든 안 가능하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요. 네. 근데 일단은 지금 판가는 가능합니다. 일단 먼저 제가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원래 보면 소재가 있고요. 소재가 이제 셀을 만들고요. 셀이 이제 최종적으로 자동차 회사에 납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격 결정권은 자동차 회사에서 통상적이라면 자동차 회사에서 셀 업체한테 하청을 주고 하청 업체가 소재 업체한테 하청을 주는 구조죠.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끝단에 있는 이 제일 끝에 이 갑을 병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병에 있는 회사들이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원가가 올라가다 보니 지금 얘네들이 가격 압박을 받을 것이야라고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일단 갑이 을한테 하청을 줄 때 단가가 있고 을이 병한테 줄 하청의 단가가 있죠. 병은 그거 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죽을 맛이죠. 그러니까 병이 그런 겁니다. 나 가격 안 올리면 을 너희한테 안 줄래. 너희 그럼 어떡할래? 그러니까 을도 이게 안 들어오면 물건이 안 만들어져요. 대체할 데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올려줄게. 을도 이제 얘기하는 거죠. 현대차 배터리 안 줘. 엔솔이 여러분들 그 트리거를 그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MG 엔솔이 이번에 1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습니다만 의외 실적이 나왔을 때 대표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랬어요. 우리가 을이 아닌 을이었다. 그러니까 판매가를 전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업의 특성상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전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갑이나 을 입장에서는 억울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대체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따라서 2차전지 소재에 대해서는 이 끝단에 있는 것이 지금 몸통을 흔드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지금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얘기했죠. 금리 인상, 뭐 물가 인상 하지만 정현 아나운서가 정말 이걸 어떻게 기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지만 그 전에 말씀드리는 게 지금 어떠한 상황이라도 이 시장 커지는 시장입니다. 무조건 커지는 시장이고요. 물론 이제 가격이 그거는 이제 작은 변동이고 무조건 커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들은 묵직하게 들고 가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는 을로서 그리고 병으로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산업이었는데 아닙니다.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만들어내달라 우리에게 네. 달라 그러한 갑의 입장을 을이 병이 잘 이용하고 있는 상황. 그렇습니다. 이 시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갑을 병이라고 해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잘 판단해야 되는 거죠. 때로는 제가 정현아 선생님을 부탁하면 정현아 선생님 가끔 이렇게 튕기잖아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정현아 선생님은 을 아닌 을이니까. 네. 우리는 갑과 을이 서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 위치를 누가 감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항상 당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제가 항상 당하는데 네. 근데 여기서 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2차 전지 소재 여전히 네. 수요 좋고 그리고 네. 성장하는 산업인데 조금 더 두고 보자. 네. 왜냐? 니켈값도 오르고 중국 경쟁사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까요? 이렇게 저는 예를 들어드릴게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을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갑자기 출연료를 올려달라, 따블 올려달라 그러면 제자리에 김인수 대표를 갖다 놓을 겁니까? 올려드리죠. 그러니까 이게 제 얘기는 왜 그런 비유를 드냐면 네. 김민수 대표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결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김민수 대표가 잘하는 분야가 있고 제가 잘하는 분야가 있는데 지금 이 컨셉이 저랑 맞는다라고 하면
방송사에서는 내가 출연료를 올려달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 방송사에서 보면 의리죠. 네. 의리 지금 나 방송 안 할래라고 하면 제가 필요한 방송사에서 저는 출연료를 올려줘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희수, 훌륭하신 김희수 대표를 옮겨오기에는 이게 비슷한 듯 비슷하지 않다라는 또 겁니다. 다양한 의견도 듣고 싶고. 네. 그러니까 비슷한 듯 비슷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 K배터리의 위상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K배터리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지금 중국이 좀 싸게 치고 나온다? 중국 쪽으로 옮겨간다? 글쎄요. 그거는 걱정거리는 되긴 하겠습니다. 언젠가 중국이 어마어마한 우리의 또 골칫덩어리가 될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 당장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중국으로 노선을 바꾼다? 이거는 분명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따라서 이러한 우려는 너무 조금 과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비유해 주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사실 가격을 더 올려서라도 출연료를 더 높여서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사용주 소장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 K배터리가 분명히 위상이 높고 수요가 있고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출연료 올려달라고 해도 될까요? 제가 방금 말한 부분은 녹화하지 않겠다고 유튜브에 남기지 않겠다고 하시네요. 증거를 박멸하기 위해서. 그럼 LNF를 우리가 믿고 투자해도 된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또 조금 전에 천덕이 덕분에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테슬라가 LG 엔솔이 실적이 잘 나와주니까 조금 더 믿고 가볼까 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투자 의견, 대응 전략 제시해드리죠. 저는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금이 월급을 통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우리가 주식 적립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펀드 적립식이 아니라 주식 적립식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종목은 땡큐다. 밀리건 올라가고 그냥 월급 받을 때마다 뭐 100만 원씩 50만 원씩 꾸준히 사 모으다 보면 여러분들 2차전지 없이 생태가 돌아갈까요? 지금 현재 주가가 높다고 고민이 될까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 이건 중기적으로 믿고 정말 여러분들이 가치 투자자냐 장기 투자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주저하신다면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과연 가치 투자를 하고 계신지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신지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기적 관점으로 믿고 가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혹시나 2차전지에 대한 악재가 나온다든가 톤이 바뀐다면 그때는 저희가 또 다시 전해드릴게요. 하지만 현재까지 봤을 때 스코어는 믿을 만한 스코어인 것 같습니다. 작년 초에 제가 이제 잠깐 거두려면 작년 초에 제가 LG화학을 엄청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LG화학이 딱 물적 분할한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LG화학 파세요. 심지어 바닥권에서 분할 직전에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제가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던져주세요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LG화학에 대한 어떤 조심성 전해드렸으니까 혹시 이 뷰가 바뀌면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LNF 다뤄봤고요.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시죠. 탈모는 노벨상감이다. 그런 말이 있죠. 탈모 치료제를 만드는 과학자에게는 누군가에게는 노벨상을 줘야 할 만큼. 그 이상을 줘야 되는 거죠. 네, 정말 인류에서 꼭 치료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질병, 질환 중에 하나가 이 탈모인데 TS 트릴리온, TS 샴푸, 저희 부모님도 쓰십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탈모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TS 샴푸라는 그 이미지 때문인지 최근에 인기가 많은데 주가 변동도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오스카상에서 그 남자 배우가 그분이 이제 한번 좀 폭력을 휘둘렀죠. 아, 네. 그 계기가 바로 탈모를 가지고 그러니까 부부가 다 탈모로 아내분 이야기 맞아요.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 그 상황에서 욱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탈모, 여성 탈모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저도 그걸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원형 탈모가 왔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탈모가 오죠. 이게 원이 정현 아나운서가 한 10% 한 것 같아요. 원형 탈모, 이게 당해본 사람은 저도 딱 강하니까 그전에 저도 숱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머리로 이해하다 몸으로 느끼니까 이게 심각하다는 걸 느낍니다. 지금 중국에서 매출이 어마어마합니다. 중국에서 매출이 어마어마하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특히 중국에서 SNS를 통한 마케팅 이게 지금 이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네요. 제품의 특성상 저는 단기적으로 이 이슈는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 이렇게 쓰시면 이게 써보니까 처음에 그렇죠. 한두 번 써갖고 이 효과 나타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 매일 보죠. 한번 써보자. 한 1년 써보자. 2년 써보자. 그때 가서 교체를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저희 어머님도 처음에 좀 탈모 있고 하실 때 검정콩을 드셨는데 어머니 얘기가 3년째 지나니까 이 효과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로 이런 것들은 단기 이슈로 끝날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주가와 별개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 메디톡스. 메디톡스가 대만에 가면 미용실 운영하는 거 아세요? 몰랐어요. 메디톡스가 대만에 탈모 전용 미용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
주입해가지고 모발을 잡아놓는 거죠. 그거를 이제 중국 시장 진출하려다가 여태서 진출을 못했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그 재화의 특성을 볼 때는 중기적인 재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기 피할 시대, 자기를 가꾸는 시대가 되면서 예전에는 화장품 한 개 쓰던 거 두세 개로 더 세분화되고 이제는 헤어. 뭐 트리트먼트도 받으면서 머릿결 관리도 하는 시대다 보니까 탈모는 기본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정책까지 더해졌다는 게 그 정책은 사실 이재명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아니었고 그렇죠. 이재명 그 거기 그 인수위원장 인수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맞아요. 예. 그런데 이 정책 효과는 그럼 여전히 살아 있는 겁니까? 글쎄요. 그건 좀 의문인데 전 의문인 게 정연 아나운서도 미모 신경 쓰나요? 그냥 본인 민낯으로 다녀도 다들 이쁘다 그러지 않나요? 민낯으로 회사 오면 아무도 정연이가 출근을 안 했다고 아무도 몰라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이런 차에서 내릴 때 차만 보이지 정연 아나운서 못 알아본 게 그거구나. 네. 그때는 가꿔야죠. 가꿔야죠. 네.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게 안철수 그 인수위원장이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이게 한때 이제 주가 움직임 좋았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공약과 정책은 다르다 제가 매일경제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주 같은 경우도 지금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저도 이 공약 관련주다라고 수차례 표현을 드렸는데 벌써 인수위에 산발 물러섰죠. 정책은 이거 좀 살펴봐야 된다. 여러 가지 너무 그렇게 일일비하지 말아라고 하면서 건설주라든지 건설주들이 변동성이 커졌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게 공약과 정책은 좀 다르다. 그리고 지금 안철수 위원장의 입지가 전에는 안철수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가는 그런 걸로 이제 우리가 봤었었는데 지금 이제 한덕수 씨가 국무총리 후보가 되면서 안철수 씨의 위상이 또 급격히 좀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정책과 그러니까 공약 관련 주에 한다라고 본다라면 좀 어렵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약과 정책으로 아무리 밀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탈모 이건 돈 쏟아부어도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이건 아무리 뭐 판을 깔아준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임상실험 면제해주고 뭐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이게 뭐 안 된다라면 우리가 너무 이런 것들에 정부 정책에 너무 믿을 필요는 없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TS 트릴리온입니다. 탈모 대장주는 맞는데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런 탈모 샴푸라든가 탈모와 관련된 거는 많은 분들이 한 달 써보고 에이 효과 없네라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실적이 계속 찍힐 수 있다라는 기대도 있지만 또 한켠으로는 얘네가 샴푸 말고 뭐가 있지? 원 아이템에 너무 국한되어 그렇죠. 있는 거 아니야? 성장이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어요. TS 트릴리온, 지금 투자자분들은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투자 전략은요? 이거는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주식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다 다릅니다. 이 제사 같은 경우, 트릴리온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변동성을 이용해서 빠지면 따가 이슈가 올라올 때 팔고 뭐 이런 식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필수소, 이거 어떻게 보면 샴푸 필수소비죠. 그렇죠. 필수소비 중에 오늘 올라가는 종목을 저는 차트를 동서를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서요? 커피, 우리 옛날에 노란색 커피 믹스. 커피 믹스 먹다가 지금 우리가 한 4, 5년 전부터 원두커피로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동서 주가가 빠졌어요. 근데 오늘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물론 이제 정연 아나운서 같은 경우 식사하시면 이제 원두커피, 보통 저도 조금 전에 원두커피 마시고 왔어요. 근데 가끔 이제 뭐 좀 단커피라든지 뭐 아니면 편의점 가서 이제 그런 것들을 먹으시잖아요. 동서가 거기에 강자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서 우리 커피는 우리가 끊을래 끊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제 인정하자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뭐 스타벅스라든지 동네 커피점에 밀렸는데도 동서의 영업률이 꾸준하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로 이게 떠오른다. 그러니까 결국 이 샴푸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번 사로 시장을 장악하면 무섭다 이런 걸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강하기 때문에 정체성 강하기 때문에 한번 잡은 고객을 잘 놓지 않는다. 동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여러분 카누 동서 겁니다. 그래서 이 카누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이 오기 전에 코로나19 시대 때 사실 스타벅스도 잘 못 가고 커피 전문점 못 갈 때 집에서 카누를 많이 마시다 보니까 매출이 늘었다고 해요. 카누를 좋아하세요? 카누에 나오는 배우를 좋아하세요? 둘 다 좋죠. 아, 역시. 네, 정답은 둘 다 좋다이고요. 네. 트릴리온, ETS 트릴리온 변동성이 크니까 한번 그 변동성을 잘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접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 한국과 미국에서의 반도체 호조, 원익 IPS. 또 마침 오늘 삼성 그 투자 이야기가 증권가에서 솔솔 돌면서 반도체주들이 좀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 배경을 좀 정리해 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삼성이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장비주들과 소재주들 오른다?
그럼 제 역사적으로 볼게요. 삼성에 투자 안 하면 삼성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거예요. 이런 분들을 보셔야 돼요. 삼성이 투자하는 건 좋아요. 네. 그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야 삼성이 시작 투자했으니까 야 시작이다가 아니라 삼성은 매년 해야 됩니다. 매년 50조 이상씩 투자를 해야 이게 굴러가는 구조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제가 거듭 말씀드리죠. 삼성전자 싫어하죠. 계속 투자를 해야 되니까 한쪽에서 벌고 한쪽에서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이거 싫어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장비주들 모멘텀 시작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매년 지금 이제 그 지금 4월이죠? 그러면 신년 사업 계획 나왔고 주총 끝났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 모멘텀 들어가거든요. 이런 이제 발주 여러분 들어갔을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최근에 1분기 실적들 장비주를 보니까 의외로 잘 나왔네. 그렇죠? 의외로 잘 나온 종목들 여러분 많죠? 혜성DS라든지 아니면 뭐 엑스테미콘이라든지 이런 거 보니까 영업률 잘 나왔어요.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비수 1분기가 분명 비수기였는데 더군다나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좋아.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의 모멘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삼성이 투자한다? 좋은 겁니다. 이런 산업들, 이제 삼성의 순이익 구조와는 다릅니다만 삼성, 그러니까 이제 저거죠. 앞서 언급드렸던 그 현덕이 덕분에서도 조선주들이 수주가 들어오면 누가 웃죠? 뒤에 이제 그 조선 기자재가 웃죠. 네. 결국 조선 회사들이 이익을 남기냐 안 남기냐는 조선에서 문제고 조선 기자재는 무조건 납품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선 기자재가 최근에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투자가 들어가면 장비주들한테는 가만히 있어도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삼성 같은 경우 원이 가입해서 없으면 공장 굴러가나요? 못 굴러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이 일본에 했던 것들을 얻어맞고니까 삼성이 전략을 바꿨죠. 두 군데 하청 업체를 주겠다. 그렇게 끌고 가는 이제 삼성이 어떻게 보면 미묘한 전략 이런 것도 읽고 있어야 되지만 어쨌든 저는 나쁘지 않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투자를 함으로써 분명히 기술력도 발전하고 돈을 벌어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돈을 번 만큼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투자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는데 설비 투자를 하는데 꼭 필요한 건 장비라든가 소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밑단에 있는 회사들은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얘네들이 영업이익률이 이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한 10%대 중반까지 나오지만 이런 쪽들이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영업이익률이 높지 왜냐하면 삼성에서 단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높지 않지만 물량을 안겨주잖아요. 똑같은 6% 영업이익률을 하더라도 뭐 약간의 뭐 제가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뭐 이 워낙 기계가 크니까 기계 3개 발주주다 6개 발주주면 똑같이 6%라 하더라도 5%라 하더라도 규모의 경제가 생기죠. 그렇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3개 살 때보다 5개 살 때 가격이 한 개당 좀 더 줄잖아요. 근데 대신 잘 알죠. 많이 먹으니까. 그렇죠. 네. 5개를 주니까 그런 부분에서 물량 싸움을 하게 되는 건데 네. 이 워닉 IPS의 경우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포인트에서 네. 삼성전자의 투자 이야기고 네. 평택 3기 공장의 투자설이 지금 워닉 IPS의 주가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 삼성의 그 평택 메모리 설비 투자를 상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오른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쪽이 삼성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저는 지금은 이제 공격적인 행보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 쪽은 수성을 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네. 그다음에 비메모리 쪽은 이제 공격을 해서 남의 땅을 뺏어와야 됩니다. TSMC라든지 인텔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전략을 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돈도 뭐 많고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혹시 삼성 평택 공장이나 수원 공장 가보셨나요? 아니요. 한번 나중에 그 근처 갈 일 있으면 네. 뭐 예를 들어 뭐 친구분 결혼식이라든지 뭐 있으면 일부러 한번 그냥 차로 한번 돌아보세요. 눈으로 보는 거랑 네. 평택 공장, 수원 공장을 본다라면 정말 딱 차에 내려서 딱 봤을 때 끝이 안 보이는 공장. 광활하군요. 막 엄청나군요. 그러니까 광활한 게 아니죠. 왜냐면 건물이 쫙 들어서 있어요. 그리고 한쪽 옆에 보면 그러니까 삼성 단지가 있고요. 그 이제 공장 있고 그 옆에를 보면 다 이런 러닝 IPS 같은 이제 그 하청업체들입니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어찌됐든 지금 이제 이 상반기에는 지금 장비들 다 움직여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테마일 수도 있고 모멘텀일 수도 있어요. 여기에 동참하셔서 매매하시는 것도 삼성전자만 굳이 고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채팅방에 사볼님은 SLT 타면서 가서 봤는데 장난 아니라고 해주셨고요. 어떤 분은요. 아파트 12층에서 봤는데 감탄만 나온다. 평택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실제로 보면은 더 체감이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럼 워닉 IPS 어떻게 해야 될지 투자 의견 가격 전략으로 정리해보죠. 이거는 뭐 좀 공격적으로 5만 원까지 모아가자. 오늘 좀 급등했기 때문에 네. 오늘 따라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은 좋아요. 처음에 이런 종목을 오늘 따라하고 싶을 때 그러지 말고 절대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게 관심 종목에 놔두고 기다리는 거예요. 빠져라, 빠져라, 빠져라. 그 순간 여러분들 겁 없이
딱 잡으시고 묵혀 두신다라면 이런 쪽은 저는 좋다.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사료주 어떻게 되나요, 가격? 제발 빠져나오십시오. 제 이름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료주, 비료주 빠져나오세요. 최이진님께서 원익그룹도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나요? 라고 써주셨는데 중견그룹이죠. 중견그룹. 그러니까 이 중견그룹이란 규모가 거의 이제 대기업그룹이죠. 대기업그룹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라면 외풍에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좀 오늘 여러분들 고용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미국 제가 동서 고용 엊그제 연한서 얘기한 3천당 지하 이런 것들 보면 저는 그거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잠깐 뭐 회사 주위라도 보면 새싹들 올라간 거 되게 신기하잖아요. 지금 저는 새싹들이 올라온다고 봅니다. 완전 바닥에서 꿈틀꿈틀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마치 봄에 새싹 LG전자 뭐 이런 거 봄에 새싹 올라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얼마나 큰 아름드리 나무가 될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아름드리 나무가 될지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상황실을 통해서 투자 포인트 전해드렸고요. 여러분들 같이 기억해 주세요. 차영석 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